안녕하세요. 센세 말입니다. 라스베리 NMR 프로젝트 37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약간의 소개 후에 알두이노 UNO로 ADC를 아주 빠르게 하는 그런 실무를 주로 얘기를 하죠. 아두이노 얘기죠. 이런 얘기가 되겠죠. 지금까지 진행하던 게 이런 모습인데 조금 크게 할게요. 지금 요 라스베리는 요 화면하고 넣으려고 좀 작은 걸 우선 써봤어요. 굉장히 작죠? 손가락만 하니까. 그래서 이 라스베리가 오는 거는 이 라스베리가 이제 인터넷 웹페이지로 나머지 기계를 이제 제어하겠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죠. 그 역할을 하게 될 거고 또 신호가 오면은 그걸 뭐 지식을 얻고 분석하고 뭔지 이런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 실제 기계를 제어하는 건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쪽이죠. 그래서 일단 UNO로 시작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 UNO만 갖고 끝까지 가보자는 욕심이 약간 생겼어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알두이노만 갖고는 말하자면 이제 알두이노 NMR 그거에 대한 얘기 중에 이제 수신 쪽 ADC 쪽을 좀 이번에 많이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아니고 요 라스베리 아니고 요 DDS는 이제 연속 파형을 만드는 건데 이건 다음번에 다시 또 한번 해보고 그 연속 파형을 요 고주파 스위치에 넣어서 켰다 껐다 하면서 펄스를 만드는 거 또 그 다음에 해야 되니까 지금은 좀 치워놓고 요 수신 쪽에 ADC도 요 별도의 칩을 썼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이것도 치워버리고 요 딸랑 요 알두이노 하나 놓고 요 내장된 ADC를 한번 써보죠. 한번 써봤는데 요번에 굉장히 빨리 ADC를 한다 하는 게 이제 주안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렇게 했지만 같은 셋업이에요. 그래서 요 파란 거 상당히 작은데 요게 이제 가변 저항이죠. 포텐시오메터 거기에다 이제 요 전원 보드에서 오는 전원 5V 0V 그라운드죠. 0을 연결하고 가운데 탭을 따서 노란선 그거를 요 보드에 아날로그 입력 쪽에 집어넣은 거죠. 요 노란선 요 선 조금 뒤에 있어 가지고 잘 봐야 되는데 그럼 요게 이제 말하자면 그 요거 자체도 이제 IoT 뭐 이런 것들에 쓸 수 있잖아요. 뭐 모터도 돌리고 뭐 불도 반짝반짝 켜고 뭐 여러 가지 센서를 달고 그래서 좀 초등학생도 금세금세 이해하고 앞으로 쭉쭉 나가려면은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그 NMR 자석에다 연결한다 그러면 이게 얘기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브가 뭐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걸 센서다 그냥 다른 센서하고 똑같다. 그래서 지금 요 가변 저항 대신에 이쪽 자석에서 오는 신호 그러니까 우리 센서라고 부르죠. 굳이 NMR 센서 이 센서에서 오는 신호를 지금 이 노란선 이쪽으로 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그걸 좀 빨리 하자 하는 게 이번 주안점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게 TV라고 표시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 왼쪽에 NMR 센서에서 이 노란 줄로 입력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석이 사실은 이 손 크기하고 비교해보면 상당히 크거든요. 이전에 쓰던 거. 그래서 이거를 지금 작게 만들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한쪽 커넥터가 송신 받는 쪽이고 다른 쪽이 이제 신호가 NMR 신호가 나오면은 보내주는 쪽이죠. 그래서 이 노란 선이 저 포텐시오메터 가변저항을 치우고 바로 그 노란 선으로 여기
수신 쪽이 연결이 되면 되겠죠. 그럼 신호를 받아서 ADC를 하는데 디지털 변환 그걸 아주 빨리 한다 하는 게 이제 오늘 실무적으로 해야 될 얘기죠. 그래서 요 자석이 나온 김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요건데 지금 계속 요 빨간 막대기가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는 걸 나타내죠. 조금 이쪽으로 뽑아보면은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자꾸 꺼져가지고 다시 스캔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다시 뭐 전부 밀어버리고 새로 하고 뭐 이런 거 하느라고 좀 속상하게 여러 달이 그냥 갔네요. 그래서 그 자장이 이제 거리에 따라서 나오고 그 모양 보이고 하는 거는 이게 또 시간이 걸리니까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좀 볼게요. 지금은 이제 그냥 이거에 지금 자석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자장을 지금 시뮬레이션 하고 있다. 그 시뮬레이션 진행은 이렇게 빨간 막대기로 나오고 있죠. 물론 이 초기값을 우리가 계속 보고 얘가 이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이제 좀 버벅거리면 그건 또 사람이 가서 개입을 해야 돼요. 잘 잡아줘야 되죠. 요거는 치우고 그러니까 이쪽 수신에서 이 노란 선으로 포텐시오메타 대신에 센서, NMR 센서 신호가 간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봤던 다소 큰 탁상형 자석은 그 센서로 부르기가 좀 뭐한데 이건 손바닥에 딱 올라가는 크기로 지금 저기 시뮬레이션도 하고 모든 걸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둘 다 손바닥 사이즈니까 아주 작죠. 센서라고 부를만 하죠. 지금 우리가 하드웨어 연결, 보드에 이제 선 연결하고 이런 거 해놨으니까 이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죠. 뭐 당연히 요 알두이노 스케치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전번에 알두이노란 무엇인가 얘기하면서 요거 좀 복잡한 게 있으니까 새 파일로 열어놓죠. 이렇게 여기서 보기가 간단하죠. 이런 게 이제 요 안에다가 이제 요 셋업에다가 이제 또는 요 루프 실행하는 쪽 계속 무한 반복시키는 거 요쪽에다 이제 알두이노 API를 넣어서 ADC 할 거, 디지털 변환 할 거, 그걸 넣어서 전번에도 한번 해봤는데 요번에도 좀 더 쉬운 걸로 그러니까 우선은 API를 그냥 쓰는 거 좀 쉬운 거 그걸 먼저 하고 한 두 개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좀 로우 레벨로 가가지고 좀 빠른 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다 있죠. 요 센서 있고 구분이 잘 안 되면 NMR 센서라 그러죠. 뭐. 그거 있고 요 소프트웨어 툴 있고 또 하드웨어 선 연결해 놨고 그러니까 이제 실물로 제대로 할 수가 있겠죠. 지금 ADC를 빨리 하려고 요 소프트웨어 툴 스케치라고 부르죠. 알두이노 요거 하고 하드웨어 지금 포텐시오메터 써가지고 준비를 해놨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C나 C++로 요 스케치의 모든 API를 준비한 건데 그 언어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그것도 이제 한 시간 정도 해서 짤막하게 얘기하고 그 전에는 계속 단순 무식하게 그냥 예제를 찾아서 우리가 원하는 거 그거를 카피 페이스트 하는 걸로 그거 뭐 초등학생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요 그런 걸 찾는 것도 다 찾아놓고 뭐 수없이 열어놓고 그 중에 찾는 시간이나 처음부터 찾아나가는 거나 뭐 그게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알두이노 사이트에 가서 주로 요새는 이제 요 리소스 쪽을 봐야겠죠. 처음이니까 거기서 이제 요 레퍼런스 참조 보면은 이제 요게 이제 알두이노죠. 요 설명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약간의 문법이라 그럴까? 그래서 이제 이 랭귀지란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구태여 얘기하면 이제 알두이노 언어다 뭐 이렇게 얘기했대죠.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건 우리 전번에 한번 살펴봤는데 이번에도 살짝 좀 기억을 되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 이제 그 함수, 변수, 뭐 스트럭처, 라이브러리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지금 할 거는 디지털 변환하는 함수, 펑션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아날로그를 읽어서 보드가 알두이노 보드가 디지털로 바꾸는 걸 시키는 거니까 아날로그 리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클릭하고 대부분 이런 함수들은 자세한 설명과 또는 여러 가지 보드에 사용하는 것, 또 그 제한되는 거, 규격 이렇게 다 나오면서 그 예제 코드가 꼭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린 요 코드를 쓰기로 하죠. 전번에 이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요 밑에 괄호가 빠지니까 에러가 나오겠죠. 다시 카피 앤 페이스트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요건데 이제 우리가 지금 연결한 건 A0에 연결해 놨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옮겨놓고 제로로 바꾸죠. 그래서 요거를 맨 밑에까지 다 됐다는 거 확인하고 해가지고 스케치 쪽에 새 창에다가 그냥 단순 무식하게 쫙 긁어가지고 붙여넣기 페이스트 하죠. 밑에 괄호까지 다 나왔죠. 중괄호. 그래서 이제 요 체크마크는 이제 컴파일이고 요 화살표 요거는 컴파일하고 업로드하는 거니까 혹시나 하니까 먼저 그 오랜만에 할 때는 요 툴 왼쪽에서 네 번째 요걸 눌러서 보드 정보 얻기 요걸 클릭하면은 알두이노 우노에 됐구나. 그래서 연결 제대로 됐다. 즉 우리 컴퓨터하고 저 보드하고 연결이 제대로 됐다. 뭐 확인했으니까 이번엔 이제 컴파일도 한번 확인하죠. 뭐 혹시 요 이름을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API를 쓰는 ADC니까 이렇게 한번 이름을 정해보죠. API ADC 그래서 저장 똑같은 게 있나 보네. 전에 했던 거 그래서 저장. 그럼 이제 컴파일 시작하고 요 녹색 바 지금 컴파일이 끝나면 보드에다 업로드 하겠죠. 업로드는 우리가 지금 시키지 않았으니까 이번에 이제 컴파일하고 업로드 방금 전에 컴파일 무사하게 끝났으니까 컴파일 다시 해보고 업로드 해라. 그러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특히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 할 때는 그냥 곧장 화살표 눌러서 곧장 업로드를 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ABL Dude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바로 그 메모리에 대한 이 알두이노 보드에 칩의 메모리에 대한 걸 하는 거죠. 특히 이제 EEPROM하고 램이던가 뭐 찾는 거는 지금 생각할게요. 요거는 이제 AVR Dude에서 아무 인터넷이나 넣으면 나오는 거니까 저 이제 아날로그 리드 요 함수가 들어와 있죠. 요 루프 쪽에 올려놨으니까 전에 했던 것처럼 시리얼 모니터를 보면은 결과가 나오겠죠. 일단 나와.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계속 잠을 안 잤더니 정신이 없네요. 그래서 저 이것도 까먹었어요. 요게 이제 실무다 표시하기로 한 거. 다음에 방금 전에 제가 스스로 요거 A0로 바꾸겠다고 그래놓고 또 까먹고 또 요 바우드레이트도 여기 이제 모니터 킬 때 그 속도 아니에요. 요것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예전에 쓰던 걸로 돼 있는 거 그것도 안 바꾸고 여러 가지 좀 정신없지 했네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A0로 연결돼 있으니까 0로 바꾸고 요거는
그, 저, 모니터를 여기에 맞추죠. 그냥 이건 그대로 두고. 9600이라는 것도 기억하고 있다가. 그래서 이건 다시 또, 업로드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지금 컴파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다음에 요 AVRDUDE라는 게 요 메모리에 대한 어떤 유틸리티니까 업로드 할 때 당연히 이게 쓰였겠죠. 그래서 그런 걸 다 모아가지고 요 알두이노 사람들이 준비한 거고, 그걸 우린 편하게 쓰는 거고, 지금 그런 스토리죠. 그러니까 이제 AGL로 바꿨으니까 한번 모니터를 한번 보죠. 형은 또 무슨 소리죠? 요즘 9600 돼 있네요. 요거 방금 전에 요거 뭐 간단한 동작이라도 카메라를 좀 켜고 할게요. 지금 막 시간이 막 가네요. 이런 거 할 때. 포텐시오메터가 잘못됐나 그러고 한번 갈아껴 끼고 조금 뻘짓을 했네요. 그래서 포텐시오메터 이 LED는 무시하세요. 그냥 뽑아놓으면 또 다 잊어버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보드에 놔뒀거든요. 그래서 이 포텐시오메터 가변장을 이게 워낙 크기가 작아서 이게 이제 PCB에 올리는 거라서 저 왼쪽으로 돌리니까 값이 커지네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다시 작아지고. 그래서 요거는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옛날 거 확 모아버린 거 그거 써도 되지 않나 싶네요. 그 핀을 잘못 소프트웨어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실수하는 게 너무 쉬워요. 고, 지금 얘기했던 그런 종류의 실수하고 바우드레이트를 제대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딴 숫자가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죠. 이렇게 웃기는 짬뽕이 돼버리는데 지금 요 프로그램에 우리가 9600으로 속도로 보내겠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맞추면 다시 제대로 들어오겠죠. 자, 요거 이제 API를 쓰는 거니까 그냥 요 정도 속도고 요거 이제 구태여 한번 플로팅을 해보겠다. 요 툴에서 시리얼 플로터 요거 누르면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그래프죠. 이렇게 삐죽삐죽한 거는 이제 전번에 얘기한 거대로 모든 접점이 있는 스위치나 가변장이나 이런 전자 부품들 그 접점이 사실 그 안정돼 있지가 않아요. 흔들린다고. 그래서 그 흔들리는 걸 우리가 또 이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스위치 경우엔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키면 탁 켜지는 게 아니고 그 접점이 붙을 때 띠리리릭 하고서 붙죠. 그 다음에 끌 때도 그 접점이 떨어질 때 그냥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띠리리릭 하다가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스위치 바운싱, 디바운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걸 늘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소프트웨어만 갖고 되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제를 좀 조금 빠른 거 전번에도 한번 봤는데 그건 이제 일반 인터넷에서 찾아야겠죠. 그냥 키워드로 전번에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알두이노 운으로 쓰는 거니까 그거 넣고 좀 더 빨리 faster 그 다음에 edit이 하겠다 뭐 예제 없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있거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열어가지고 제목이 이제 fast sampling이다. 그래서 이걸 한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여기 보면은 뭘 요 time per sample을 프린터하게 돼 있으니까 요거는 ADC 샘플하는 거, 디지털 변환하는 속도, 그거를, 걸리는 시간, 요거를, 프린트하게 돼 있으니까, 요거 좋으네요. 그래서 요걸 또 우리가 넣었었죠. 이거 반복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런데, 그때 이제 마이크로스라는 걸 썼었죠. 그래서 요게 뭐냐 하는 거를
역시 알두이노 웹사이트로 가서 검색을 해야 되겠죠. 요 검색. 그래서 방금 마이크로 쓰니까 요 함수는 뭘 하는 거냐? 그걸 찾아보는 거죠. 엔터. 요 한글로 되어 있는 건 안 쓰기로 했잖아요. 정확하지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요 원문으로 값을 발환하는데 지금까지 프로그램이 진행된 시간, 그 보드가 딱 시작한 그 시간, 시간을 준다는, 프로그램이 진행된 시간을 준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방금 전에 봤던 게 이거 몇 개만 열어도 또 헷갈려요. 내가 뭘 했던가.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 프로그램이 여기까지 진행된 시간을 얘가 주니까 그걸 여기다 집어넣고 T0에 그 다음에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천 번만 했네요. 천까지 해서 천 이하니까 아마 999겠죠. 그렇게 해서 다시 읽어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A0니까 지금 연결하고 맞네요. 그래서 요 몇 줄 갖고 그 값이 해서 이제 그럼 여기까지 또 진행되어 시간이 달라졌으니까 그 시간에서 아까까지 시간 그걸 빼면은 뭐 하나 증가해서 다음, 그러니까 한 점 찍고 그 다음 점 찍을 때까지의 시간 그게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요 샘플링하는 타임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프린터라고 그랬죠. 그 역수 잡아가지고 저 주파수로 프리퀀시 샘플링 프리퀀시를 찍으라고 그랬고 그 카피 앤 페이스트하고 이런 간단한 동작 때문에 이게 좀 반복되고 뒤에 좀 너무 어려운 걸 갑자기 또 너무나 갑자기 한 번만에 건너뛰기도 뭐해서 조금 연결성을 좀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거는 또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해봐야 되겠죠. 뭐 틀린 데 없나. 그래서 요거 잘 해야 되는데 오늘 정말 저 컨디션이 안 좋네요. 다 했다 제대로. 끝까지 다 됐죠. 요거를 카피하고 전번엔 요걸 다 준비해 놓고 빨리빨리 진행을 했는데 그래도 또 시간은 걸리더라고요. 어차피 새로운 파일이 하나 필요하겠네요. 새 파일 하나 열고 조금 크게 해서 전체를 쫙 긁어 가지고 붙여 놓고 요거 컴파일을 한번 하면서 아까 보드는 확인했으니까 요거는 API인데 샘플 타임이 있는 거니까 타임 SAMPLE 샘플 타임 ADC 이렇게 하죠. 제목을 파일 제목을 그래서 저장 요 툴에서 저 보드 정보 갖고 연결 우리 PC하고 연결된 관계는 아까 확인했으니까 지금 컴파일 완료라고 여기 나오네요. 잘 됐으니까 업로드 해도 되겠네. 연결도 제대로 돼 있고 컴파일 제대로 되니까 그래서 업로드를 하면은 컴파일을 다시 하죠 지금. 그리고 그걸 방금 전에 얘기했던 AVRDUDE 요거 여기서 사용하는 메모리에 대한 유틸리티 걔가 이제 업로드를 한 거죠. 업로드 다 해서 고마워 하고 나오네요. 그렇다면은 요게 이제 요 프린트를 하게 돼 있으니까 시리얼 모니터를 한번 보죠. 그래서 저번에 확인한 것처럼 그 아날로그 신호가 쭉 들어올 때 한 포인트 딱 잡고 또 조금 지나서 112 마이크로네요. 그거 지나서 또 한 점 또 잡고 그러니까 112 마이크로 세컨드마다 한 점씩 찍어 나가는 거죠.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이거 갖고는 좀 부족하다.
그거를 이제 역수로 취하면 이제 대략 8928 헐츠다. 예, 그 샘플링 주파수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건 좀 느리다. 이것도 이제 API를 쓴 거니까 단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한 점 찍고 다음 점 찍을 때까지 그것만 본 거니까 역시 느리죠. 그래서 좀 빠른 거로 넘어가도록 하죠. 뭐 거기에서 예약 연기네. 여기서 또 새 파일 하나 준비해 놓죠. 준비하고 얘는 좀 밑으로 내려가고 이것도 좀 밑으로 내려가고 뭐 빠른 파일이 그 요거 시스템 클락 그러니까 요 사진에서 요 보드에 조금 키울까요? 좀 불을 켰는데도 어둡네. 이렇게 하니까 보이죠? 요거 요 수세 요게 반짝거리는 요 놈 요게 이제 그 크리스탈 오실레이터 수정 발진자 요 놈이 이제 16MHz 짜리가 꽂혀 있어요. 그래서 그 클락이 틱틱틱틱 16MHz로 가는데 그 클락의 주파수로 ADC가 되는 게 아니고 요거를 이제 프리스케일이라고 부르는 그 값으로 나눈 값이 ADC가 되는 값이죠. ADC하는 클락. 그래서 그거를 디폴트는 128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16MHz 나누기 128의 속도로 ADC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봤던 거고 우리는 요걸 빨리 하고 싶으니까 그거를 128 대신에 16으로 바꿔서 한 게 얘인데 이건 봐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뭔 소리인지. 방금 전 코드들은 이렇게 우리가 그 문장을 읽듯이 쭉 읽으면 읽히거든요. 그런 대로 읽히는데 이거는 뭐 전혀 말하자면 이게 로우 레벨이죠. 기계 쪽에 가까워서 기계는 방고하지만 우리는 전혀 읽기가 좀 어려워요. 어쨌거나 지금 요 셋업 위쪽에 있는 거를 먼저 갖다 넣죠. 요게 이제 프리스케일 값을 16으로 쓴 거라니까 거기 어떻게 쓴 건가 하는 것도 이제 요거 한 다음에 또 알아보죠. 요거는 셋업 위에다가 붙여놓으라. 방금 전에 새 파일이 요거네요. 그래서 아 이게 새 파일이 아니고 이전 파일에서 갖다 넣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 16으로 바꾸는 거, 프리 스케일 값을. 그래서 요 셋업 쪽에 그 위쪽에다 엔터해서 밑으로 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는 거죠. 뭐 여기 빈칸은 있어도 괜찮아요. 또는 뭐 좀 줄이든지. 다음에 셋업에다가 요걸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것도 뭐 뭔지 모르겠죠? 전혀 익히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셋업에 집어넣었으니까 요 가로 중괄호 안에다 넣어야 되니까 여기다 넣죠. 그 전에 넣을 거예요. 그 전에 넣는 게 낫겠네. 뭔가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불안하죠. 제대로 됐나 해서 요 컴파일을 해보면 알겠죠. 컴파일을 해보면 11% 났으면 되네요. 전체 요런거가 이제 다음에 이제 딴 프로그램 하고 두 개를 돌린다 그러면 이제 요런 이제 메모리 얼마나 썼나요.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메모리가 조금 해서 뭐 염두에 두고 가야 될 것 같아요. 11% 정도 이 정도면 되니까 요것도 이제 업로드 하죠. 뭐 화살표 그럼 컴파일 다시 하고 AVR DUDE 얘가 업로드 했네요. 요 메모리 유틸리티가 업로드 했고 결과는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겠네요.
한 포인트에서 다음 포인트 찍는데 15 마이크로 세컨드 밖에 안 걸려요. 요거. 15. 요거 15는 좀 적어놔야겠다.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아까가 112 마이크로 세컨드. 지금이 15 마이크로 세컨드. 이렇게 걸렸네요. 근데 이상한 글씨가 나온다는 거는 요 바우드 레이트가 틀렸다는 얘기인데 요 115200으로 바꿔야겠네요. 방금 거를. 여기에서 115200 요거네요. 바꾸면 제대로 프린트가 되죠. 아무튼 15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빨라요. 그래서 요 모니터 끄고 반드시 꺼야 돼요. 플로터 키려면 요 툴에서 플로터 켜보면은 봤던 것처럼 이걸 정말 했나 안 했나 제가 잠깐 헷갈리네요. 지금 컨디션이 이상해가지고. 이게 뭐 그렇게 빨라 보이진 않나 않네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찍을 때마다 15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 걸리, 그럼 굉장히 빨라야 되는데. 요 범위, 요 숫자, 우리가 0에서 5볼트, 5볼트 그거를 이제 가변작용으로 조절하면서 지금 어떤 점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거 계산하는 건 또 조금 이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흐름을 끊지 말고. 방금 전에 플로터 켰다가 모니터 켰다 뭐 하나를 끄는 거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런 게 나왔네요. 근데 이제 그 이 프로그램은 요 샘플링 타임을 계산하는 게 요점이었잖아요. 요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프린트 한번 하면 2초씩 쉬게 돼 있어서 여기에 모니터를 키면은 당연히 그 프린트 하는 시간이죠. 샘플링 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래서 얘가 아니고 제일 처음에 했던 이 프로그램, 제일 간단한, 그러니까 웹사이트에 알두이노 사이트에 리소스에 레퍼런스에서 아날로그 리드 그거의 예제, 요거 여기다가 얘네들을 넣어야겠죠. 즉 프리스케일러 값을 디폴트 128에서 16으로 바꾼 거. 그래서 샘플 타임이 15 마이크로 세컨드로 줄은 거. 거기다가 그렇게 만들어야겠죠. 요 가장 간단한 그 저 ADC 하는 프로그램에. 근데 요 주석도 지금 없죠. 원래는 주석을 앞에 꼭 달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 한 줄을 만들 때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은 요거를 셋업 위쪽에 집어넣고, 여기 프리스케일을 디폴트 128에서 16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요거 복사해가지고, 방금 전에 프로그램, 여기, 여기가 셋업이니까, 그 위에다 집어넣죠. 조금 키워야겠네요. 찌그러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잘 들어왔나 모르겠네. 뭐 좀 이상한데? 하고 다시 하죠. 불안하니까 취소하고. 요게 요 프로그램이 방금 거는 이제 그 샘플 타임을 프린트 하는 거고, 요게 이제 아날로그로 읽어가지고 그 값을 요 변수에 집어넣고 그 변수를 프린트하는 거니까 얘로 그 ADC 속도를 플로터 같은 걸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빨리 하자는 얘기니까
셋업 위쪽에다가 다시 붙여놓고 요거니까 잘못되지 않은 것 같죠? 그 다음에 셋업 쪽에다가 요 세 줄을 카피해서 셋업 여기 있네요. 셋업 요번에 밑에 넣어보죠. 그 모니터 전에 요 시리얼 비긴이 시리얼로 우리 PC로 보내는 거 그거를 시작하는 거니까 요 부분은 따로 조금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 시리얼 비긴 요쪽 그거는 우리 보드에 그 우리 PC하고 연결하는 그 USB 거기 관련된 건데 거기에 조금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봐둬야 할 게. 그러니까 볼 필요 없는 거는 뭐 이걸 다 훑어보는 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데 꼭 필요한 것만 해서 요거 한번 컴파일이 되나 보죠. 제대로 갖다 붙였나. 컴파일 완료 됐네요. 그러면 이제 업로드 요 화살표 요걸 해보죠. 요거는 지금 프리스케일, 그러니까 시스템 클락을 그 프리스케일로 나눈 값으로 ADC가 되는 거니까 그 값을 디폴트 128이었나? 거기서 16으로 우리가 바꾸니까 작은 걸로 나누니까 더 빨리 되겠죠. ADC 클락이 좀 빨라지겠죠. 16 나누기 16이니까 1MHz예요. 16MHz 나누기 16이니까 그래서 1MHz의 샘플링 프리퀀시로 ADC를 한다. 지금 그런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업로드가 됐으니까 모니터 해도 되겠죠? 모니터 뭐가 또 문제가 A0 연결 맞고 이거 제대로 넣고 컴파일 업로드 됐고 그 다음에 시리얼 비긴으로 시리얼 프린트 했고 그래서 바우드 레이트가 9600 해놨네요. 요거를 9600 이걸로 네, 프린트가 되네요. 그러니까 요게 15 마이크로 세컨드마다 100만 분의 15초죠 마다 지금 값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입력값은 볼륨으로 딱 고정된 거 우리가 지금 안 돌리고 있으니까 일정한 값이 나오겠죠. 그래도 보면은 가끔 요게 좀 튀기도 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접점이 안정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그러면 요거 그림을 한번 보자. 그래서 끄고 반드시 끄고 반드시 하는 건 제가 다 실수로 해요. 모니터 시리얼 모니터 요거 껐으니까 그 밑에 플로터 한번 켜보죠. 요건 좀 빨리 나오겠죠. 네, 빨리 나오네요. 근데 그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게 그만큼 더 많네요. 왔다 갔다 하네요. 이게 다 접점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빠른 거는 됐으니까. 일단 목적은 됐어요. 방금 전에 본 게, 요 수정 발진자, 크리스탈 오실레이터가 보통 여기 AVR 우노에는 16MHz가 들어있는데, 그걸 이제 시스템 클락,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요 칩이 내장되어 있는 ADC가 쓰는 클락은 그거보다 조금 느리죠. 그래서 그 시스템 클락을 어떤 값으로 나눠줘 가지고 보통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게 이렇게 128로 나눠서 대략 한 125kHz의 ADC 클락을 쓰는 거죠. 저 속도로 ADC는 움직인다. 칩 안에 있는. 그래서 그 시스템 클락하고 다르다. 하는 걸 우리가 봤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16으로 바꿔가지고 했기 때문에 좀 빨랐죠. 즉, 요 공장에서 세팅된 128 대신에 요 16을 집어넣으면 16 나누기 16이니까 1메가헐츠 샘플이 되겠죠. 그래서 근데 그걸 하는데 이렇게 읽어지지 않는 코드를 갖다 놓아야 됐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 뜻을 이제 파악하고 이제 쓸 수 있게 하려면은 청상 데이터 시트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칩에 대한 즉 요 칩 보드에 있는 요 마이크로 컨트롤러 칩의 데이터 시트를 봐야 되죠. 그래서 요거 다음에 조금 더 빠르게 하는 게 이제 있는데 그건 이제 이렇게 인터럽스 쓰는 거죠. 인터럽트 딴지 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ADC를 했는데 그 다음 거 할 때까지 또 뭐 하는 일이 많은가 봐요 얘가. 그래서 거기다 이제 딴지 그거 하지 마. 그냥 다음 포인트 ADC 해 하는 그런 식이죠. 그거 쓰는 거는 또 내용이 또 좀 있어서 다음번 영상으로 좀 미뤄야 될 것 같아요. 요 예제는. 그리고 지금 요 모르겠는 요 코드 요것도 알랄이 다 보려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이게 좀 우리가 쉬운 쪽에서 어려운 쪽으로 확 넘어오면서 이게 굉장히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해보니까. 그래서 요걸 읽기 위한 또 쓰기 위한 그 부분은 요것도 그 입구까지 도대체 뭘 보고 뭘 찾아가지고 그 뜻이 뭐고 여기까지 하면은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데이터 시트는 이거 시간이 오래 걸려서 PDF라서 좀 미리 받아놨고 다음에 우리가 요걸 한 이유가 일전에 얘기했던 포트 레지스터 그 얘기죠. 그래서 발음이 조금 그럴 수가 있어서 쓸게요. 요걸 열어놓은 이유는 포트 하고 레지스터 이 데이터 시트에서 우리 ADC하고 관련된 요 포트 레지스터를 보겠다. 우리가 이제 포트하고 레지스터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써보죠. 포트 레지스터 이게 포트는 쉽게 말하면 하드웨어를 우리가 다룰 때 즉 보드에다 이제 전기줄을 이렇게 연결할 때 그때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레지스터는 메모리잖아요. 메모리. 그래서 소프트웨어 다루는 데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 포트하고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쪽에 레지스터하고 그거를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포트 몇 번 얘기는 했지만은 알두이노 사이트를 가가지고 그림 검색을 해보죠. 검색.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전기줄 연결하는 거니까 핀이잖아요. 핀. 핀 맵 뭐 이런 걸 거예요. 핀 맵 보면 핀 맵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구글 빠져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긴 하지만, 그래서 요걸 열면은 알두이노로 갔으면 좋겠는데 마찬가지죠. 열어보면 조금 그림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요 알두이노 보드
요 보드상에 요 칩, 아트메가, 우리 건 328이죠. 8이 아니고. 근데 뭐 비슷한 것 같아요. 핀이. 데이터 시트를 다 같이 쓰니까. 요 보면은 요 P자 있는 것들. 포트 C죠. 요거는. 요거는 포트 B고. 그러니까 포트가 항구잖아요. 항구. 항구에 이렇게 하역장인지 여러 개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포트 D. 요건 포트 B. 근데 여기 이제 0이 이쪽에 있고, 1은 이쪽에 있고, 뭐 조금 이렇게 배치는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요 보드상에 요 우리가 요 핀 연결한 거, 그거랑은, 예를 들어서 포트 C의 다섯 번째 얘는, 요 보드상에는 아날로그 input 5번이다. 이렇게 매핑이 돼 있죠. 그러니까 보드하고 핀 칩의 다리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하드웨어 쓸 때 필요하고, 그냥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포트 그러면, 아, 하드웨어, 저기 줄 연결하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는, 그거는, 요, 데이터 시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레지스터는 이제 메모리라고 그랬으니까, 그 메모리도 지금 핀 맵이 있듯이, 메모리 맵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색을 해보죠. 데이터 시트 상에서. 그래서, 메모리 맵. 뭐 아까 했던 거, 메모리 맵 있으니까, 뭐 두 개, 네 개 중에 두 개 있다고 하니까, 그걸로 한번 가보죠. 엔터. 뭐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요 제로 X, 요게 뭐 헥사라는데, 그 자세한 얘기도 또 몰아서 한번 해야죠. 지금 자꾸 옆으로 가지 말고, 거기서부터 끝에까지, 보면은 제목이 프로그램 메모리 요래 되어 있네요. 다음에 그 다음 거 두 개 있다고 그랬으니까 요거는 데이터 메모리네요. 그래서 방금 본 프로그램 메모리 하고 그쪽에 번지수하고 이 데이터 메모리의 번지수하고는 다른 거죠. 애드레스가. 그래서 요렇게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메모리가 따로 있다는 게 요게 하버드 아키텍처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거를 간과하고 지나가면은 이게 글로 들어가는지 이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뭐 온통 헷갈리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지만.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은 거라서 메모리 맵을 우리가 본다. 요건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케치나 뭐 또는 더 다른 어떤 툴을 쓸 때. 여기 보면은 이제 써 있죠. 이렇게. 요 번지 같은 경우에는 64개의 IO 레지스터다. 그러니까 요 IO, 인풋, 아웃풋 레지스터 64개 중에 어떤 걸 내가 쓸 때는 요 주소를 써야 된다. 그 얘기겠죠. 그 다음에, 여기 또 IO 레지스터가 또 있는데 이 경우에는 요 메모리. 번지, 요 애드레스를 써야 되겠죠. 소프트웨어 상에서. 그래서 두 가지. 포트는 이제 하드웨어에 선 연결할 때, 레지스터는 메모리니까, 메모리 맵의 주소, 번지수, 요거.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 알고 싶은 거는 지금 요건 읽어지지도 않는 뭐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요게 뭔가 하는 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C나 C++ 이런 언어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차후에 뭐 한 시간이나 이렇게 정리하기 전에는 하나하나 좀 보죠. 뭐 그래서 define이란 거 뭐 많이 알고 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냥 검색을 하죠. 알두이노에서 검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겠네요. 이건 알두이노 아니네요. 아, 그러니까 일반 검색하면은 좀 불편하다는 거 아는 걸로 저 시간이 조금 가긴 했지만 그러면은 알두이노로 와서 여기 검은색 해주고 붙여넣기
그리고 엔터. 요 한글로 된 거는 가능한 한 보지 마세요. 너무 틀리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원본으로 있는 거. 요게 이제 C++ 컴포넌트다. 이거 이제 한글로 된 거하고 이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 하는, 비교를 안 하는데, 비교해보면 참 웃기게 되고 틀리고 그래가지고 조금 불편해도 그냥 원어로 보는 게 좋아요. C++ 컴포넌트다. 그 다음에 요거는 define은 이름을 준다. give name 어디다? 왜? constant value에다가. 꼭 constant value는 요거겠죠. variable 요거.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들 그 변수에다가 이름을 주는 C++의 성분이다. C++ 뭐 거기서 쓰는 거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알고 싶은 게 다시 코드로 가서 define이라고 이제 알았고, 어떤 변수에다가 이름을 준다 이렇게 알았고, 다음에 이제 요거 이건 도무지 뭔지 모르겠죠 뭐. 그래서 요 놈을 또 요거는 알두이노에 나올지 또는 일반 검색으로 나올지 일반 검색을 먼저 해보죠. define은 일반 검색에서 별로 안 좋았죠? 재미는 못 봤죠? 요게 좀 좋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한글로 된 건 좀 잠시 제껴놓고. AVL-LIBC는 우리 알두이노란 하면서 그때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거, AVL-LIBC, AVL-DUDE 뭐 이런 거 다 몰아가지고 이 알두이노 사람들이 알두이노를 준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요거 볼 가치가 있는데 지금 당장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잠깐 냅두고. 여기 뭐 코드 예제도 나오고 그게 우리가 방금 봤던 거랑 비슷하네요. 요거는 봐도 손해나지 않겠다 싶은데 뭔가 딱 떨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요거 잠시 놔두고 알두이노로 가서 한번 좀 살펴보죠. 검색. 오늘 이상하게 인터넷이 좀 느리네요. 알두이노에서는 아예 안 나와요. 오늘 실패. 그러면 다시 일반 검색에서 한 걸로 아까 AVR듀드 그거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고 요거를 조금 범위를 줄여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했네요. 알두이노를 하나 붙여서 검색을 하니까 좀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썼던 예제 그것도 나오고 여기도 괜찮은 게 좀 있는 것 같지만은 요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보던 코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거 지금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요 코드를 좀 메모장에다가 하나 옮겨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으니까 요 코드들은 이제 낱낱이 좀 보자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요것들을 아까 그냥 다 홀라당 뒤집어 보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게 인터널 스트럭처라. 그죠? 그래서 그리고 CBI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옮긴 거 보니까 여기 CBI, SBI, CBI 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리고 몇 번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ADC란 말도 나오고 다음에 요 SRA라는 거는 계속 반복이 되는데 요거 레지스터 아니냐 방금 얘기했던 거. 그리고 요건 스태터스, 스테이트 뭐 이런 말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죠. 그러면 요런 내용은 전부 데이터 시트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본거
GBI, 뭐 SBI 이런 거는 바로 여기 인터라스트럭처 요게 좀 감이 오죠. 요거 같은 요거 같다 그래서 한번 열어보죠. 맞네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보던 코드하고 똑같은 게 여기 있네요. 샵 디파인 CBI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요 뒤에 것도 모르겠는데 요 뒤에 거는 이거다 마크로라 그러네요. 그리고 요 뒤에 거 BV 어쩌고 하는 거 요것도 마크로다. 그럼 뭐 마크로 많이 들어본 얘기지만 또 일반 검색으로 한번 또 뜻을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죠. 마크로. 위키 같은 게 너무 딱 있는데, 아, 여기 있네요. 이게, 열어놓고 준비해서 다다닥 넘어가면서 설명하면은, 찾는 방법도 모르겠고, 왜 그걸 찾았는지도 모르겠고, 그 얘기를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이해도 못하겠고 해서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좀 더딘 것 같아도, 그걸 추론을 하면서 찾아가는 거. 그러니까 그걸 찾는 방법, 접근 방법을 좀 같이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크로 이제 컴퓨터에서 쓰는 거는, 좀 어렵네요. 여긴 말이. 마크로 인스트럭션. 네.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뭐 근데 이게 좀 쉽게 안 돼 있나 모르겠네요. 쉬운 거 없나? ISO 639로 정한다. 아 이게 그러니까 범위가 좀 넓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알고 있는 뜻은 요걸 좀, 다 보면서 얘기하는 건 좀 시간이 그렇고, 그 어떤 그 줄여는 인스트럭션이다. 요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궁금하신 분은 요걸 좀 더 자세히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줄여놓은 인스트럭션이니까, 뭐 하여튼, 밑바닥에 있는 인스트럭션에 굉장히 가깝겠구나 하는 정도 추측으로, 그 마크로란 말을 받고, 그럼 지금 첫 줄 요게 하는 일이 뭐냐 하는 거는 마크로인데 요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는 byte of data 어떤 특정 주소에 데이터를 돌려준다. 가리가리하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마크로인데 그거는 쉬프트 한다. 쉬프트니까 뭐 알두이노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거고 레퍼런스 쉬프트니까 우리가 1하고 0을 어떤 메모리에다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메모리는 대개 이제 한 워드씩 그러니까 8개씩 8비트씩 해서 한 바이트 이런 단위로 움직이니까 8개의 방에 있는 한 개 거기다가 1을 쓰고 또는 0을 쓰고 우리가 하는데 그 값을 shift 움직인다는 거니까 뭐 왼쪽이나 오른쪽 옆방으로 옮기는 거겠죠. 내가 1을 쓰면 그걸 왼쪽에 있는 방에 옮기거나 또는 오른쪽에 있는 방에 옮기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값을 바꿔주는 거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거는 자세히 볼 때 확인하죠. 그래서 그런 말들이니까 첫 번째 거는 그 주소에 값을 준다고 그랬고 근데 바이트라고 그랬어요. 비트가 아니고 그러니까 8개의 비트 값을 주는 거죠. 다음에 요 두 번째 거는 하나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옮긴다. 내가 1을 써놨으면 그 1이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시프트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요 시프트 하는 게 굉장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천상 또 알두이노로 가야 되죠. 하나를 더 열어서 알두이노로 가고 그런 건 대개 이제 보니까 요
리소스 여기에 레퍼런스에 있더라고요. 대부분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게 그 랭귀지 함수 변수 뭐 스트럭처 라이브러리 이런 거 지금 보는 거니까 여기서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방금 봤던 쉬프트를 찾는데 그거 좀 모르면 이제 엉덩이가 고생을 하거든요. 발품을 좀 팔아야 되는데 이게 함수는 아닐 것 같아요. 옮긴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진짜 함수예요. 말 그대로. 그리고 그런 근처에도 안 가는 것 같아요. 변수는 더 아닐 것 같고, 베리어블. 이건 변수 타입이니까 정수냐, 뭐 소수냐, 뭐 배열이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도 아니고, 그러면 천상 요 스트럭처에 나와야 되는데, 코드에 보면은 그렇게 딱 쉬프트라고 나오진 않죠. 나오진 않는데,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쉬프트 나와요. It, shift, left. 요거. 그 다음에, bit, shift, right. 아까 짐작한 거. 아, 거기 있는 비트. 즉, 1이 아니면 0을 왼쪽으로 왼쪽 방으로 옮기거나 한 바이트 단위로 얘기하니까 8개의 비트가 들어있잖아요. 거기에.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왼쪽으로 옮기거나 또는 오른쪽으로 옮기거나 딱 나오네요. 그 스트럭처에. 그러니까 알두이노로 찾아온 게 잘한 거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C 언어나 C++ 언어나 이런 거를 그냥 다 공부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려면 그게 뭐 하세월이죠. 그렇게 하면은. 근데 이제 요렇게 잘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나마 추론해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잘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C라는 게 뭔지 몰라도 그냥 이렇게 우리가 우리말로 짐작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걸로 이렇게 찾아보면 되겠죠. 요 한 번만 열어보고 가죠. 레프트 요거 클릭하면 그걸로 갈 거예요. 여기에 bit shift left 여기 왜 요 방향이 왼쪽으로 가게 돼 있네요. 그래서 그 어떻게 쓰는 건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bit의 넘버를 이렇게 왼쪽으로 가져가라. 그래서 다른 variable 변수에 집어넣어라 그 얘기겠죠. 이 근데 얘를 보면은 a를 5라고 그랬을 때 그 3을 왼쪽으로 옮겨라. 3이 지금 보면은 5라는 거는 이렇게 빵빵빵 101이죠. 그럼 요게 2의 0승, 2의 1승, 그 다음에 2의 2승이니까 여기 5가 되죠. 그거를 5인데 거기 5가 들어있는데 이진법으로는 이렇게 들어있죠. 십진법이 5가 근데 그거를 3개를 왼쪽으로 옮겨서 B에 집어넣어라 하는 얘기니까 요 1, 1, 5, 1, 요거. 요거를 세 자리 옮기면은, 요렇게 세 자리 요로 오겠죠. 그니까 요거를 십진법으로 바꾸면은, 40이 되죠. 2, 4, 8, 16, 32,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하면은. 그래서, 아, 비트 시프트하고, 비트, 뭐라 그랬죠? 비트, 쉬프트 레프트, 비트 쉬프트 라이트. 요거는 좀 알 것 같고,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아까 봤던 거. 요거는 아마 일반 검색으로 우리가 갔었죠? 근데, 이렇게, 많은 것 중에 요걸 것이다. 해가지고 찾아 들어간 거죠. 그거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쉬프트란 얘기고, 요걸 봤죠. 그래서 요놈은 다시 하지만은, 그 특정 주소 아까 포트 앤 레지스터 얘기했지만은 레지스터죠 아마도 그 애드레스의 값을 준다 요 말을 쓰면 그 다음에 그 뒤에 요 말을 쓰면은 요게 좀 확실치 않네요. 마크로인데 한 자리 움직인다 뭐 그런 뜻 같네요. 쉬프트 1이니까 하나 움직인다. 그러니까 왼쪽이면 왼쪽으로 하나, 오른쪽이면
쉬프트 라이시는 오른쪽으로 하나. 그리고 용법을 잘 모르겠으면 다시 아까 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 예가 나오니까. 이거 요거는 좀 뭐 어렵다면 어렵까, 쉽다면 쉬울까, 뭐 그냥 이런 부분은 이제 초딩 버전이라도 이렇게 천천히 알려주면 뭐 어려울 말은 없는 거죠. 좀 귀찮은 거죠, 이거저거. 그래서 아, 거기까지 이제 알았으니까 그럼 이제 뭘 알아야 되나. 방금 짐작했던 거 요거 요 밑에 거 위에 건 CBI 우리가 지금 본 거고 CBI 맞죠? CBI 요 SBI는 또 새로 여기서 찾으면 되겠죠. 다음에 아까 짐작했던 거 요 우리가 하고 있는 ADC라는 말 들어가 있고 요 R자가 여기 레지스터 아니냐. 그러니까 요거는 데이터 시트로 가야 된다. 데이터 시트 여기 있네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데이터 메모리하고 프로그램 메모리하고 따로 있다. 그걸 우리가 하버드 아키텍처라고 부른다. 다른 거니까 갖다 넣거나 혼동하면 안 되죠. 그것만 주의하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 요거 요걸로 한번 요 데이터 시트 상에서 검색을 해보죠. ADC인데 SRA다. 뭐 짐작한 거하고 맞나? 자, 복사해가지고 여기서는 여기 검색이네요. 검색해서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요.다가 붙여넣기. 이 글씨가 작아가지고 상당히 보기 어려운데 인터넷 내용물은 크게 작게 되는데 이런 거는 좀 어떻게 하는지 솔직히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오네요. 20개가 있는데 이 데이터 시트 상에 그 중에 첫 번째 이거는 SRA. 근데 본문에 나오는 거 말고 제목에 나와야 그게 맞는 것 같은데 SRB SRA가 어디 있을 텐데 요거를 빨리 찾는 방법을 자꾸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성. 그럼 요, 그, 한 바이트, 8개 비트에 1하고 0을 어떻게 써 넣어라 하는, 전부 그 얘기니까. SRA가 나와야 되는데, SRA가 딱 나오질 않네요. 20개니까, 요거, 요게 제목이 들어갈 때까지 넘겨봐야겠네요. 아, 넘기는 도중에 좋은 게 나오네요. 여기 ADC는 블록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하드웨어죠. 아, 여기 있구나 알았고 계속 20개를 넘겨보는 거죠. 뭐. 넘겨보면은 지금 화면상에 잘 안 보이겠지만 벌써 10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한 10개만 더 또는 세. 네, 이런 거 아닌가? 아, 나옵니다. 15번째 나오네요. 요 제목상에 있으니까 요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0에서 7까지 8비트, 그러니까 요거 전체가 한 바이트죠. 그리고 걔 주소가 요거고, 번지수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비트,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해서 8번째까지 있고, 그거의 기능이 여기 써 있는데 이거 밑에 설명이 있으니까 그걸 봐야 되겠죠. 그리고 처음에 전부 다 우리가 쓸 수도 있고 거기 있는 걸 우리가 읽을 수도 있고 이걸 해보면 그런 건 뭐 좀 약간 귀찮아도 재밌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처음 값은 전부 빵빵빵빵 해서 0이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0으로 그 저 초기화 안 해도 되겠네요. 전부 0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 8번째 거 그러니까 7로 돼 있는 요거 요거는 보니까 그게 아덴 이름이 ADC in Able이네요. 뭐 뻔하죠. 뭐 1 넣으면 얘가 시작하는 거고 Enable 되는 거고 0 넣으면 아마도 Disable 되는 거고 읽어보면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 거 요 6으로 돼 있는 거 그 다음 거는 ADSC인데 요런 것도 몇 번 보면 이게 기억이 나겠죠. 요 줄여놓는 말을
ADC Start Conversion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여기서부터 ADC를 시작하는구나. 즉, 여기다 1이라고 써놓으면 시작하는구나. 그 다음에 ADATE. 이거는 ADC Auto Trigger Enable. AD하고 ATE. 이렇게 나네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각 8비트에 1이나 0을 써놓으면 어떤 걸 한다. 그 취위. 거기에 써 있으니까 이 데이터 시트를 보면 우리가 약간 좀 써봐야 이제 그 익숙해지는 건 있겠지만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요 코드들이 그런 뜻들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요걸 좀 더 편하게 또는 지금 좀 약간 고민이야. 다음번 할 때 이제 요거를 알라리 뒤집어 봐야 되는데 그걸 알두이노 스케치 갖고 하나? 그럴 수도 있겠네. 요거는 우리 알두이노 스케치에다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해서 하니까 컴파일되고 워킹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컴파일되는 거지? 뭐 이것도 궁금하고 더 뒤집어 봐야 될 것 같고 또는 그 저 칩 회사에서 제공하는 어떤 그 소프트웨어 툴을 새로 설치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거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ARM 아키텍처로 또 금세 넘어가야 되니까 이거 빨리 하고 그러면 또 거기서 또 그런 짓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조금 좀 헷갈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좀 편하게 빨리 갈 수 있나. 근데 이런 거 이제 많이 해본 프로들은 이제 딱딱딱 나오겠죠. 그 길이.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NMR은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100년 얘기해봐요. 답이 안 나와요. 직접 해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선수라도 내가 이거를 배우는 거는 금세 배우는데 그 사람이 NMR을 배우려면은 얼마가 걸릴지 알 수가 없거든요. MRI는 더 오래 걸릴 거고, 둘 다 나오면 더 오래 걸릴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과학이 있는 기술이다라는 제목으로 요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자가 과학을 배울 수는 없어요. 시간이 너무 걸려서. 근데 과학자가 기술을 배우는 건 아주 빨리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과학자가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거를 기술자한테 알려주면은 기술자가, 아, 이런 거. 그때는 이제 쉬운 말로 하니까. 그러니까 NMR 프로브 이렇게 어렵게 얘기 안 하고, 센서 끝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걸로 하죠. 그러나 이제 거기에 원리 이런 건 다 얘기를 해요. 쉬운 말로 또는 그림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아마 입구에 온 것 같으니까 데이터 시트하고 알두이노 사이트에 가면 대부분 있더라. 그리고 아마도 그냥 알두이노를 계속 쓰는 게 편치 않겠냐. 뭐 새로운 툴 갖다 설치하고 그런 건 좀 괜찮지 않겠냐 하는 쪽이에요, 현재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죠. 역시, 이제, 무지 중요하거든요. 구독하고 의견, 특히 의견. 의견 쪽에 이제, 왜 이게 이제, 딴에는 이제 쉽게 하려고 가능한 한 쉬운 용어, 그렇지만 이제 그 인터넷에 영어로 되어 있는 거는 가능한 한국말로 되어 있는 거 보지 말아라. 다 틀려서 틀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못 알아듣겠다라든지 너무 느리다, 너무 빠르다 뭐 이런 일반적인 얘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견을 주시면 굉장히 참조가 될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